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8절과 19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먼저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결단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결단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성을 돌아보고 성벽을 건축하자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일과 이런 일들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건축합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 의기투합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보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아, 나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느헤미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시작합니다. 시작이 있기에 마무리가 있는 거죠.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라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말라. 예, 선한 일에는 항상 방해가 따릅니다. 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영적 세력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 악한 존재도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건축하자. 일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비웃는 사람을 보지 말고 따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이라면 비웃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비웃는 소리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롱하는 소리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정말 시니컬하고 비웃는 표정에 냉소에 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길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